아침에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 이메일로 아마 곧 보내드릴 거고요. 종이로 나눠드린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을 지내고 현재 포용국가 비전위원장인 김민석입니다. 황교안 대표께서 여러 지역구를 갈팡질팡 저울질 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뭘 그렇게 재고 또 잽니까? 깔끔하게 종로로 가십시오. 명색이 야당 대표가 정치 1번지 정면 돌파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국민을 대변하고 험지를 간다면서 정치 1번지를 피하는 것은 결국 국민을 피하는 것입니다. 본인과 야당은 물론 정치 전체를 왜소하게 하는 부끄러운 꼼수입니다. 정 종로가 무서우면 영등포 을로 오십시오. 제 정치적 고향이자 여의도 정치의 본산인 영등포 을에서 경선에 승리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새시대로 갈 건지 구시대로 갈 건지 가치와 비전을 놓고 화끈하게 승부합시다. 지역과 국민을 위해 봉사할 적임자가 누구인지 제대로 겨뤄봅시다. 더 이상 계산기 두드리지 마시고 야당 대표답게 조속히 결단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말씀드린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이거 마이크 잡고 하긴 좀 그런 것 같으니까, 혹시 질문 있으면 나가서 한두 말씀 드리겠습니다.